어저께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이제 똥을 싸기 시작을 하는 무슨 뭐 뭐라 그럴까 뭐 가래떡에 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주도의 그 무슨 떡이지 오메기 떡 쑥떡 같아 너무 탐스러워 그냥 그걸 접시에 제일 많이 묻는 게 뭔지 알아? 아, 다들 똥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아, 똥. 그래서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전에 똥은 어떻게 하냐고 나 계속 또 물어봤거든? 근데 대답을 안 해. 가봤더니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똥 싸면 길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고 도시를 지나치기는 똥을 치워야지. 그럼 뭐 똥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어? 무지무지하게 많아. 구간별로 다 있어, 구간별로. 우리가 민초아인을 떠났잖아. 그래갖고 주리아인이라는 마을에 거의 가까이 오는 긴급사태가 있었어. 뭐냐면 누런 액체가 막 흘러내리는 거야. 목구멍부터 줄줄줄 흘러. 밥도 안 먹지? 기운도 빠졌지? 자꾸 어딘가를 가려고 나대지? 입에서 누런 물이 쭉쭉쭉 그 침이 흐르지? 그래서 야 이건 큰일 났다. 그 동네는 말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주리안이라는 마을에 가면 이제 말박사들이 많을 것이다. 말하고 당나귀하고 같은 종류니까 그때가 이제 6시가 다 됐거든. 동네에 사람이 1도 없어. 아빠가 그냥 당황을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오고 있는 거야. 그 차의 주인에게 설명을 다 하고 도움을 좀 받고자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장 주인이었던 거야. 그 호태기를 이렇게 보더니 오늘 얘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다 얘기하래. 그래서 아침엔 풀을 먹었고 점프하다가 목을 좀 다쳤고 그랬더니 목은 문제가 없대. 이상하대. 문제가 왜 있냐는 거야. 아 그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얘가 사과를 먹었던 거야. 당나귀는 사과를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사과를 막 이렇게 산더미같이 싸놓고 말한테 막 저 사과를 먹이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두 개 주고 갔는데 나 먹으라고 줬는 줄 알고 하나는 동훈이 주고 하나는 내가 먹고 당나귀 주라고 줬는데 이 사과를 지들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웃으면서 사과를 두 개를 가져와서 그 사과를 다 먹였어. 그게 탈이었던 거야. 왜냐면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가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 그 호태기는 풀만 먹었던 거야. 인간으로 따지면 위산과다인 거야. 위산과다. 그걸 얘기했더니 바로 그거라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먹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느라고 시간을 뺏겨가지고 이 잠잘 곳을 못 구한 거야. 대신 속으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외국에서 왔잖아. 초대해서 스테이크도 막 해주고 이런 상상을 딱 했는데 그냥 거기서 잘해. 아 근데 누가 봐도 너무 더럽고 이상한 행색의 사람이라 집에 안 들인 거 아닐까?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거기에다 텐트를 딱 치고 이제 자는데 사방에서 말똥 냄새가 막 오는데 그 초안지에 보면 사면초가라는 거 아니야? 사명초가가 아니라 사명말똥이야. 아침에 이렇게 텐트를 걷으면서 보니까 내가 말똥을 깔고 잔 거야. 또 그 전날 더 웃긴 게 있다. 말농장 주인이 나가면서 그 철조망 건너편으로 뭘 샥 던지더라고. 빵 두 덩어리를 딱 녹아주 던진 거야. 빵이 좀 딱딱하지만은 먹을만 하더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빵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너 어저께 준 빵 잘 먹었다 그랬더니 그거 당나귀 먹으라고 준 건데 왜 당신들이 먹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당나귀 주세요 그러더라고. 야 이건 나는 내 몸에서 똥 냄새가 나는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나귀는 이뻐하는데 내 주위에 오면 나를 피하더라고. 아빠 똥 냄새 난대? 나한테 똥냄새 난대. 그럼 그렇게 말똥냄새 나는 채로 그냥 가는 거야? 그 앞에 개울이 흘러, 개울. 개울에서 이제 세수는 이렇게 하고 그 개울 건너편에 바가 있는 거야.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문을 열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제 당나귀를 끌어다가 이제 물가에 있는 풀에다 그렇게 묶어놨어, 나무에다가. 그랬더니 그냥 뭐 신나게 잘 먹더라고. 어저께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이제 똥을 싸기 시작을 하는데 똥을 싸면 그냥 무슨 뭐 뭐라 그럴까 뭐 가래떡에 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주도의 그 무슨 떡이지 오메기 떡 쑥떡 같아 너무 탐스러워 그냥 그걸 접시에다 딱 거기 주인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그 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밑에다 갖다 놓는 거야 막 웃으면서 그리고 당나귀를 또 쓰다듬어줘 이렇게 쓰다듬어줘 아 일단은 쫓겨나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의외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 마을이 수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마을이 있어. 다리를 사람들이 막 건너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당나귀를 보더니 다리에 쭉 서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다
그 바로 들어와가지고 바에 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찬 거야. 아빠가 속으로 그러니까 아 여기는 아침에 이렇게 순례객들이 많이 와서 이런 걸 먹는 바구나. 갑자기 주인이 토스트하고 커피를 딱 내오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안 시켰다고 그랬더니 아 이거 프렌드로서 기부하는 거래. 그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 오늘 하루만 여기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나귀 때문에 이 집이 오늘 대박을 친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더 있으면 또 대박을 치잖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텐데 도와주고도 싶고 나중이었으면 내가 분명히 그걸 받아들였을 거야. 왜냐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 분이 굉장히 기억이 나고 고마운 일이지. 근데 거기서 한국인도 만났어. 공유 아버지를 만났어. 아이고 공유 아버지. 우리한테 왜 카톡 안 했냐고 그날. 아, 공유를 만난 게 아니라 공유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근데 그 공유 공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아 뭐야 너 그거 아냐? 82년생 김지영 알아? 공유의 아버지 역으로 나온 사람이야. 아, 손성찬 아, 진짜 배우를 만난 거야? 어 손성찬 배우를 만난 거야. 나는 진짜 공유 친아버지인 줄 알고 내가 아빠를 통해서 해서 공유님을 만날 수 개울과 바 다음으로 간 곳은 어디야? 첫 번째로 대도시인 팜플로라는 곳이 나오는데 도시 안은 다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당나귀를 재울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는 한 번에 통과하기로 하고 가까운 데서 잠을 자게 되는 거지.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통나무가 딱 쓰러져가지고 길을 딱 가로막아버린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버티고 양쪽에다가 이 돌멩이를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놔서 계단식으로 관찰을 하더니 한 5분 정도 지났나? 딱 밟더니 그냥 점프를 확 해서 넘어버리는 거야.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 전에 마을인 그 초지들이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기로 이제 하고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건 천년 전에 도시로 돌아간 것 같은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다리가 나온 거야. 아주 오래된 수동원 하나가 딱 있는 거야. 바실리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이야. 성당은 그 규모와 역사에 따라가지고 네 등급으로 나눠. 바실리카 성당은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성당 옆에 바로 뭐라고 써있냐면 알베르게 뜻하지 않게 그 공립 알베르게를 들어가게 된 거야. 왜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 알다시피 나는 동물이 있다. 투게더 들어오래. 이제 사무실 같은 데가 나오잖아. 기록부도 적어야 되고 잠깐 서 있는데 거기서 또 일을 저지른 거야. 야 복도에서 쉽게 말하면 복도에서 똥을 때는 물똥을 또 싸더라고. 이렇게 오메기 떡 같은 거는 근데 그 아저씨가 또 널쩍하게 생긴 이 쓰레받기를 갖고 와서 아주 치는 것도 아주 능숙해. 한 번에 싹 뜨니까 있잖아. 똥이 그쪽으로 싹 떠. 알베르게가 2층이었거든. 2층에서 내려다 봤더니 그 아저씨가 정원에서 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똥 치우고 있어. 꼬태기 똥이야? 누구 똥이겠냐? 그럼 내 똥이겠냐? 뭐 순례길에 초반이지만 이 당나귀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시골 마을만 지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도시에서는 어땠어? 맞아. 그게 처음으로 만난 도시가 바로 팜플로나라는 도시인데 당나귀를 딱 끌고 갔더니 사람들이 뭐 막 박수치고 막 아주 굉장히 환대를 해주는 거야. 어느 오래된 카페 앞에 딱 섰거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기는 헤밍웨이가 글을 쓰던 장소래. 그래서 당나귀를 여기다 세워놔도 되겠냐 했더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는 거야 당나귀 세우는 게.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동훈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 나도 앞으로 어느 카페 가가지고 글을 막 쓰면 그 카페가 엄청 유명해질까? 채화장에서 방송 녹화도 하고 책도 쓰고 있잖아. 그럼 이 다음에 이 책이 말이야 부류의 명작이 됐다 그러면은 저 길가에다 이렇게 팻말이 딱 쓸 거야. 이곳에서 임택 작가가 아빠는 꿈이 너무 커. To be ambitious. 파플로라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가 바로 횡단보도 앞에 그 식당이 있어. 거기다 그냥 똥을 쌌는데 사람들이 인상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 그냥 일상이야. 그리고 그 밥을 먹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거야. 막 그 당나귀를 보면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당나귀와 관련된 그 스페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가는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 진짜 너무 감동스러워. 그냥 당나귀 혼자 걸어가도 되겠더라. 근데 거기를 지날 때 이제 한 가지에 당나귀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야. 처음 보는 곳을 막 자동차 지나가지 사람 많지 막 두려운 거야. 그래갖고 걸음이 빨라져. 막 거기를 벗어나려고 걸음이 빨라지니까 팜플로나 끝나는 지점에서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쉬지 않고 욕심을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되지. 문제 얘기는 다음에 할 거지? 응.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빠, 그거 하나 해줘. 구독, 좋아요. 여러분,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